기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 검진.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에 여러분들 하여간 건강 걱정, 자식 걱정 하지 말라고 제가 액땜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액땜의 원초가지고 이번에는 잡귀신, 먼귀신 다 때려 부숴버리겠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제가 특별히 부안해서 모셨어요. 왜냐면 부안에서 제가 이분들 공연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전라도에도 이렇게 멋진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가? 왜 이분들이 부안에 계신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 우리 아랑공 장부 우리 부안 친구인데요. 예. 자, 이분들 공연이 끝나면 이번에는 우리 제가 정말 이분들 모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왜냐면 우리가 드릴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겠냐. 우리 김현 선생님 이따가 판소리 소리꾼 있어요. 우리 현재 토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다섯 명만 오셔가지고 끝까지 일곱 명 온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환장을 했어요. 아, 주민들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남원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 이분들 9시도 안 되나요? 8시 40분인가? 우리 지부장이 일어나서 자, 이거 뒤에 보신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식밥도 안 먹고 하는 건가?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세상에 오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났어. 우리 순창 어디 갔어? 순창 어디 갔어? 아니, 자, 두 번째가 순창이 아니지. 부안이었지. 자, 부안. 자, 부안. 우리 여기 우리 엄마. 아니, 난 그 지부장님 아니고 우리 엄마. 세상에 모자 쓴 거 보소. 환자하고 우리.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면서 그래,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부안 아랑공 장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은 거예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꾸 앉아서 에코 좀 해주세요. 야, 앞에 계신 분들 기대가 안 가지만 뒤에라도 좀 기대 좀 얻겠고 에코로 멋지다니 멘트 멘트 쳐다보기만 해서 자 에코 한번 해봐 시작! 갔는데 몸에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지금 자고 있어. 아니
전라도 오신댕이 임신해서 오신댕이 전라도 전방곳곳에서 오신댕이들이 뭐다 눈을 뜨는지 그렇지 얼씨구 이야기를 듣고 눈을 뜨는지 당신 걸 만난 내
이건 너무 따져서 큰일 났는데 우리 선생님 오시면 허리 부러지는데 큰일 났는데 야가 이제 우리 선생님 하시는 또 스탠드 하나 높다 만들어 놓고 뭐 하려는 줄 아세요? 원래는 판소 소리를 하시면 고수가 오셔야 돼. 근데 요즘 고수가 비싸.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참 아이가 아이고 정말로 화장 어머니.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부르면 나오시오? 선생님 부르면 나와. 지금 사실은 학교 수업을 해야 됩니다. 도립부는 여러분 참 우리 이번에 도립부 우리 의장도 가셨네. 이번에 도립부가 워낙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만들고 우리 사모님 때 박수 엄청 예. 사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사님께서 특별히 도립부하고는 시작해서 완벽하게 제안된다고 해서 특별히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동반을 도시하는 대신에 목영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여러분들 웃다가 울다가 그런 무대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을 제가 30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처럼 소리가 힘이고 우리 마음을 사는다면 소리꾼으로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보실 때 너무 힘들게 보셨는데 자 전국도립원 국악원 교수이자 소리꾼이시죠. 우리 김혜안 선생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봄이로구나. 아니 춤추지 좋아요. 봄은 자주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지금 또 어디에서 Oh,